안녕하세요. 신시아입니다. 오늘은 몬스테라 알보 키우는 법에 대해서 초보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 알보를 키우면서 너무 빨리 자라고 너무 예뻐서 저도 알보를 키운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알보 굉장히 저렴할 때 구매를 하긴 했는데 지금보다 저렴하진 않았어요. 지금이 알보를 이제 들여서 키우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가 알보가 한 무늬가 좋은 알보 같은 경우는 한 장 입 한 장당 한 1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고 무늬가 좋은 알보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대까지도 가는 것 같고 무늬가 안 좋은 알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3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보셔서 나는 힌지 무늬 좀 많고 3반 무늬가 뭐냐면 이렇게 이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렇게 줄무늬처럼 약간 이렇게 퍼져 있는 불규칙하게 퍼져 있는 이 무늬를 3반 무늬라고 하거든요. 저 처음에 키울 때 한 3반 무늬라 그래서 3반 무늬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저도 초보였는데 저는 완전 초보 때부터 알보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알보처럼 제가 초보 때 잘 키웠던 식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식물을 좀 많이 안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의 습도가 굉장히 낮은 분들이 많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식물이 100개 이상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의 습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려운 고사리도 잘 되고 베고니아도 잘 되고 하는데 집안의 습도가 아무래도 40% 이하로 떨어지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몬스테라가 굉장히 오히려 편하고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습도가 낮을수록 예쁘게 자라는 친구거든요.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몬스테라라는 이름 자체가 몬스터, 괴물처럼 자란다는 뜻으로부터 시작된 이름이고요. 보르시지아나 알보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보르시지아나는 이렇게 일자로 위로 일자로 자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알보는 하얀색을 뜻하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 하얀색 지분이 건조할수록 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알보를 웬만하면은 토분에서 키우는 거를 추천하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런 저와도 토분에서 키우는 거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저는 블리스볼을 쓰고 있지만 굳이 블리스볼 아니더라도 토분은 마트에만 가도 이태리 토분도 있고 독일 토분도 있고 다이소만 가도 토분 판매하거든요. 국산 토분 굉장히 저렴한 것 중에 흑막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블리스볼이지만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흑막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만색 토분을 말하는데요. 그 흑막분 같은 경우는 까만색이면은 뿌리가 햇빛을 굉장히 잘 받을 수 있게 뿌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은 알보가 훨씬 더 빨리 자라고 새잎이 빨리 나오거든요. 최소한의 온도는 이 알보가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는 한 20도 이상이 되어야지 잘 자라고요. 그 이하에도 한 10도 정도까지는 살 수는 있는데 한 5도? 5도까지도 생존은 하는 것 같아요. 제 베란다에서도 겨울에 자랐던 몬스테라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20도 이하에서는 살 수는 있지만 성장을 막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20도 이상의 온도랑 천룩수 이상의 빛을 받아야 되는데요. 천룩수 이상의 빛은 이 정도. 저희 집이 지금 오전이라서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오전 햇빛에 창문에 이렇게 창문 쪽을 볼 수 있게끔 햇빛을 볼 수 있게끔 돌려놔주면은 이쪽을 보고 이제 한쪽 면만 예쁘게 자라게 되죠. 그래서 키울 때는 창문 쪽을 보고 키우고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사진 찍을 때는 예쁜 쪽을 이렇게 돌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항상 보게 만들 수는 없고 창문 쪽을 보고 햇빛을 보고 예쁘게 자라도록 해주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지대를 철사로만 해줬는데요. 테라는 이끼가 있어요. 이끼를 말려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수테를 온라인에서 검색하시면 판매하고 있거든요. 말려서 그거를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봉으로 만들어줘서 이 봉을 타고 공중뿌리가 물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이파리가 굉장히 커지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수테봉도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지지대로만 해줬는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중뿌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 공중뿌리를 화분에다가 박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지지대 없어도 자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지대 없어도
공중뿌리를 화분에다 받게 되면은 얘가 이제 그 공중뿌리 자체가 지지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긴 하는데, 수태봉이나 코코봉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코코봉 꽂아서 노끈 같은 걸로 묶어주시면은 그거를 잘 타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 없으시면은 저처럼 그냥 철사로 이용해서 지지대 해주셔도 되고, 철사도 없다 하면은 그냥 공중뿌리를 화분에다가 박아주는 방식으로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은 벽에다가 기대서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 벽지가, 이 공중뿌리가 벽지를 잡게 되면은 그 벽지에 까만색 그 흔적이 남는데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는 한 20도에서 35도까지도 잘 자라는 것 같고, 습도는 한 20%에서도 잘 자랐던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 집 겨울에 20% 습도였을 때도 이 친구는 정말 잘 자랐었고, 20%에서 여름에 한 80%까지도 잘 자라는데, 여름에는 제가 키우는 알보 같은 경우도 여름에는 이런 까만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습도가 높아서 타는 거기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습도 높으면은 서큘레이터나 선풍기 같은 것들, 토분, 굉장히 물이 잘 마르는 저화도 토분에다가 심었기 때문에 물을 매일 주고 있어요. 이거는 식물 집사마다 키우는 방법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물을 아껴주는 집사도 있고, 저처럼 이제 물을 좀잘 줘서 빨리빨리 키우고 싶어 하는 집사들도 있잖아요. 근데 알보는 아무래도 친구들도 나눠주고 싶고, 분양도 하고 싶으니까 빨리 키우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키우는 법 알려드리자면, 뿌리가 빨리 마를 수 있는 토분에다 심고, 그리고 흙 자체를 좀 크게 만들어서 펄라이트 대립하고, 상토는 아주 적게 섞어서, 저는 그래도 아예 상토를 안 넣으면은 물이 너무 빨리 말라서 힘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상토 한 3, 40%에다가 펄라이트 대립이면은 더 좋고요. 소립도 상관없어요. 대립은 알갱이가 큰 거고 소립은 알갱이가 작은 거잖아요. 이왕이면 대립이 편하더라고요. 펄라이트 대립하고 그 오키아타 바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오키아타라는 지역에서 자란 소나무 껍질을 말려서 난이라든지 이런 열대 식물을 심을 때 쓰는 건데요. 오키아타 바크를 한 20에서 30% 정도 섞어서 쓰기도 하고요. 상토 30%, 오키아타 바크 30%, 펄라이트 30%, 그리고 나머지 10%는 피트모스 섞으셔도 되고, 지렁이 분변토라든지 그런 영양분이 많이 있는 성분들의 흙을 섞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 3%에서 5% 정도는 훈탄이라는 그런 흙을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없으면은 안 넣어도 되고요. 100% 상토에 심어도 괜찮아요. 원예용 상토에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피트모스라든지 펄라이트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그 안에서 그냥 상토 100%로 심어도 되고요. 저는 상토는 한아름 상토 쓰는데 거기에 다 섞여 있더라고요. 웬만한 상토에는 다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물이 조금 더 빨리 빠져서 이 알보를 더 빨리 키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토만 쓰지 않고 펄라이트랑 바크도 같이 쓰는 거예요. 정글 믹스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흙 배합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쓰는 방식은 이제 환경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저는 이제 물을 자주 주는 스타일의 식물 집사고, 빨리 키우고 싶어 하는 집사니까, 알갱이가 좀 그런 흙들을 섞어서 쓰는 겁니다. 상토만 100% 해도 죽지는 않지만 자라는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고, 흙이 마르는 속도가 좀 느려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토를 100% 쓰시게 되면은 겉흙이 한 어느 정도 촉촉한 부분이 없어지고 말랐다 싶으면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안전해요. 알보 같은 경우는 과습이 거의, 저는 알보가 과습이었던 적은 한 번밖에 없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장마철 때 햇빛이 너무 한 일주일 동안 없었을 때 과습이 한번 왔었는데요. 그때 빼고는 과습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얘는 물을 항상 갈구하는 식물이지 과습이 잘 오는 성질의 식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습도, 공중 습도가만 너무 높지 않으면은 잎이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물을 줘서 그렇게 키워도 잘 자라고 너무너무 예쁘게 커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알보나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여기 이 초록색 몬스테라 델리시오사 있잖아요. 저것도 신엽 너무 안 나온다고, 신엽 왜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가서 보면은 화분이 완전히 바싹바싹 말라 있어요. 근데 몬스테라가 진짜 물 먹는 하마거든요. 물돼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몬스테라 신협 빨리 보고 싶으시면은 거의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겨울에도 주셔야 되고요. 집안 온도가 겨울에도 그래도 한 20도 이상은 거의 되는 집들이 많으니까 과습 걱정하지 않고 주셔도 돼요. 알보뿐만 아니라 저런 델리시오사 초록색 몬스테라 같은 경우도 과습이 온 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말려서 죽이는 분은 봤어도 과습이 와서 죽였다는 분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토분이 없으면요, 플라스틱 화분 중에 이제 슬립분이라고, 이게 슬립분이에요. 이렇게 길게 홈이 크게 나와 있는 플라스틱 화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분갈이 하셔도 좋고요. 그냥 집에 있는 화분 아무데나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빨리 키우고 싶어서 토분에다가 키우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이 몬스테라 같은 경우는 질소 비료를 주게 되면은 초록색 이 하얀 지분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소문도 돌았는데요. 제가 키워본 결과 아무리 많은 질소 비료를 줘도 하얀색이 사라지지는 않고요. 만약에 내가 키우는 알보에 하얀색 무늬가 사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이 줄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줄기 부분에 초록색만 있는 부분에서 새순이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는 이제 초록색만 나오고 흰색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햇빛 보는 방향을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초록색만 나온다 하시면은 방향을 줄기에 하얀 부분이 있는 대로 살짝 바꿔주시고 햇빛이 이렇게 닿는 부분에 줄기에 줄무늬가 있는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부분에 햇빛이 닿도록 해주시면요. 거기에서 이제 새순이 올라오게 되면은 무늬가 다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건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새 영상으로 찍는 거고요. 알보 번식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알보처럼 편한 번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공중 뿌리를 포함해서 잘라가지고요. 저처럼 그냥 물에다 꽂아놓고 이렇게 뿌리를 받아가지고 햇빛 잘 드는 곳에서 수경 재배하시면은 뿌리 나오고 금방 새순이 올라오거든요. 금방은 아니고 한 두세 달은 이제 물꽂이 하시면은 새순이 올라오는 것 같고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뿌리가 이렇게 물에서 그냥 번식하셔도 되는데 이게 제일 편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뿌리만 조금 나와 있으면은 흙에다 바로 심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수경 재배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뿌리가 한요 정도 나와줬으면은 바로 흙에다가 심어주면은 새순이 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새순이 올라오는 눈이 나오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예쁜 무늬가 나오는 알보로 만드시려면은 이 하얀 부분이 있는 하얀 줄무늬가 있는 곳에 햇빛이 닿도록 해놓고 물꽂이를 하시거나 흙에 심어주셔야지 그 부분에서 눈이 올라오거든요. 눈이라는 건 이제 새순이 올라오는 자리 볼록 튀어나오는 거를 눈이라고 하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드름 난 것처럼 볼록 튀어나왔죠? 얘가 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순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얘는 제가 물꽂이를 해놓고서는 잊어버려가지고 물이 조금 뿌리가 너무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뿌리가 살짝 탔는데 괜찮아요. 탄 부분, 녹은 부분은 다 그냥 잘라주시면은 뿌리도 자르게 되면은 그 자른 부분에서 두개세 개로 막 나와서 잘 자라니까요. 진짜 몬스테라는 정말 안 죽어요. 몬스테라 죽이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몬스테라 죽는 이유는 너무 춥거나 물을 너무 안 주거나 이두 가지 때문에 대부분 많이 죽이시는 거고, 햇빛이 없어도 어느 정도의 형광등 빛으로도 살수 있는 거라서 저는 웬만해선 죽지 않는 식물이라서 저희 엄마네 집에 진짜 양쪽이 완전 다 막혀 있는 집이라서 빛이 정말 하나도 안 들어와서 제가 어떤 식물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알보를 좀 드리려고요. 식물등 하나랑 드려도 빨리 자라기도 하고 알보는 햇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우리 엄마네 집에서도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에게도 알보 하나 심어서 보내드려야겠어요. 햇빛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식물이고 굉장히 굉장히 초보자도 키울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식물이고 잘 자라면 이렇게 눈 내린 것처럼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기 때문에 키우는 거 물만 좀잘 잊지 않고 주시면은
어떻게 해도 죽이기가 쉽지가 않은 게이 몬스테라 알보니까요. 초보자들도 걱정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제일 좋은 환경은 이런 햇빛이 드는 창가에서 수분을 심어서 수태봉이라든지 지지대를 해서 키우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요. 물도 최대한 자주 주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흙이 어느 정도 겉흙이 한 1cm만 말라도 저는 물을 주는 편이니까 물 말리지 마시고요. 물 자주자주 주시면은 여름에는 얘가 한 달에 두 장이나 이파리를 내요. 요즘에 아무리 알보가 가격이 떨어졌다 떨어졌다 해도 한 장에 한 3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은 하니까 얘 무늬가 좋은 아이는 한 8만 원까지도 가니까 그냥 제가 놀아도 얘는 집에서 이파리를 한 달에 두 장씩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데? 식테크 아무리 망했다 해도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완전히 상장 폐지는 아니지 않나요? 상장 폐지 당하는 주식도 있는데 알보는 안 죽어요. 웬만해선 죽지 않으니까. 죽으면 상장 폐지 맞네요. 근데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보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갖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은 사셔도 괜찮습니다. 몬스테라 알보는 진짜 효자 중에 효자예요. 너무너무 잘 자라고, 그리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잘 팔립니다. 잘 팔려요. 그래서 알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걱정하실 게한 가지 있다면은 알보에 해충이 생긴 적이 있어요. 저는 총체가 생겼었는데 총체가 생기면은 이렇게 신엽이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고 신엽이 찌그러져서 나오거나 신엽에 빵꾸가 나거나 이렇게 막 구멍이 나서 나와요. 그래서 딱 보시면은 아 얘는 총체 애벌레가 이파리 안쪽에서 얘를 먹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총체가 스테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총체는 한번 생기면은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농약사 가셔서 총체에 무찌를 수 있는 농약 한번 구매하셔가지고 쓰셔야 되고요. 농약을 한번 쓰신 다음에 무찌르셨다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친환경 천적이라든지 친환경 살충제를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총체는 농약을 쓰지 않으면 웬만해선 잘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한번 생기면은 농약 쓰시고 그 다음에 없어진 다음부터는 뭐 소소지움이라든지 벅스킬 같은 천연 성분으로 된 살충제 쓰시면 됩니다. 웬만해선 집에서 농약 쓰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한번 생긴 벌레 같은 경우는 잘 없어지지 않고 그 벌레 때문에 이제 식태기를 겪거나 모든 식물을 다 없애버리는 모든 식물을 다 상장 폐지하는 그런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잠깐 농약 쓰고 없애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몬스테라 알보 키우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드렸고요. 25도의 온도가 가장 좋긴 해요. 지금도 나쁘진 않은데 여름에 더 빨리 자라니까 25도의 온도 그리고 밝은 햇빛 이 정도 창문에서 밝게 들어오는 햇빛 한 4시간 정도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화분 그리고 자주 주시는 물, 비료 같은 경우는 피트모스라든지 알비료 정도 어느 정도만 챙겨주시면 되고 가끔 이제 액비, 액체 비료 같은 경우는 질소 많이 들어있어도 상관없고요. 전문적으로 막 열대 식물 많이 키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그런 비료가 있어요. 결실기용 비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쓰시고 있던데 저는 그거 한 번도 써본 적은 없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비료 이것저것 다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분갈이할 때 썼던 비료인데요. 닥터조 케이코트라는 알비료예요. 닥터조 케이코트라는 알비료 그냥 섞어가지고 알비료 분갈이할 때 흙에다가 한1% 정도 섞어가지고 분갈이 해주면은 6개월. 한번 주면 6개월 정도까지 비료 성분이 간다고 하는데 알보 무늬에 문제 없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법, 나중에 잘라서 번식하는 법까지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 알보 키우면 굉장히 기분 좋게 신엽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알보 잘 키워서 부자까진 아니더라도 새로운 식물 살 때는 이제 그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보가 제일 키우기 쉬운 식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요즘에 제일 예뻐하는 식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알보 잘 키우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로 질문 답변도 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저는 멋진 식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